PLM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CIM 데이터에서 발표한 PLM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정의가 약간 좀 추상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에 띄는 것은 제품의 개념 설계에서 폐기까지의 수명 주기, 즉 기존의 PDM이 제품의 설계에 중심을 두었다면 이것은 제품의 제일 처음 시작 단계인 개념 설계에서부터 제일 마지막 단계인 폐기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일관된 업무 솔루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업무 솔루션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앞에서 그 PDM 기능 모델에 대한 심 데이터의 정의를 보면은 JLR의 사용자 기능, 유틸리티 기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응용 시스템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응용 시스템을 다 모아서 기업 수준이나 또는 산업 수준에서의 큰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업무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솔루션이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하나의 기능에 중심이 된 패키지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모두 모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최적의 베스트 프랙티스 개념까지 포함된 그러한 큰 개념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PLM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개념이고 또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PDM과 우리가 앞에서 다룬 PDM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응용 시스템에서 발전한 업무 솔루션으로서의 PLM이다. 즉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PDM의 기능 모델의 응용 시스템 수준의 PDM은 기존의 PDM은 응용 시스템 수준에 어떤 적용을 했다면 PLM은 그것들이 어떤 전체 기업 수준으로 발전한 좀더 경영적인 측면도 가미된 그러한 업무 솔루션으로서의 PLM이다. 좀더 광범위셨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에 PDM 우리가 얘기할 때 PDM의 목표는 제품 개발의 목표 또는 기업의 제품에 대한 목표와 같다.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QCD, Quality, Cost, Delivery, 품질, 비용, 가격 또는 시간 요세 가지 어떤 요소에 대해서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PDM이 지원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PLM은 이제 제품 혁신이라는 개념이 추가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의 어떤 제품 개발 환경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현재의 그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기업들이 QCD, 품질과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경쟁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다 가졌다고 봐야 되고요. 그것 외에 어떤 차별화된 어떤 제품 혁신이 없으면 사실은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PLM은 QCD뿐만 아니라 어떤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을 제품 수명 주기 전체에 를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제품 혁신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PLM의 이름하고도 관련 있는 제품 수명 주기가 굉장히 확장됐다. 그래서 기존에는 설계 중심의 어떤 내용들을 관리하고 정보를 관리하고 그것을 응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PLM은 설계 다음에 생산 고객 지원. 우리가 이제 제품의 수명 주기 전체를 설계, 생산, 고객 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데 이세 가지를 전체를 다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 PLM을 이해하는 방법은 일단 PDM이라는 이전에 나온 또좀더 간단한 그런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그것이 확장된 형태로서의 PLM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복잡한 PLM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PDM을 먼저 이해하고 이를 확장해서 PLM을 이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PDM에서 PLM이 어떻게 확장되느냐?
즉, PDM의 어떤 부분에서, 어떤 측면에서 확장된 기능들이 PLM이 어떤 걸 갖고 있다라는 걸 표로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다시 이제 세세한 각각 나눠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인 걸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 측면에서는 혁신이라는 것이 추가됐다. QCD 외에 제품 혁신이라는 것이 추가됐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PDM의 관리 대상에 비해서 PLM은 제품 개발에 대한 지식 자산, 협동 작업도 관리를 하고 있다. 즉, PDM은 제품 개발에 대한 자료들을 주로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PLM은 여기에 지식 자산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적용 기술은 역시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정보 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PDM에 비해서 인터넷 기술이 굉장히 적용이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솔루션. 뭐, 정보 시스템을 통합한다든가, 그것을 통합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어떤 프레임워크이라든가, 또는 기존의 PDM이나 PLM을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경험했던, 축적했던 어떤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돼서 PDM에서 PLM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적용 환경도 기존의 어떤 일반적인 기업이었다면 PLM은 확장된 기업, 가상 기업, 글로벌 기업, 그래서 어떤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협동 작업이 필요한 그러한 좀더큰 규모의 좀더 유연한 그런 기업 체계를 적용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개는 이제 기능 확대인데요. PDM의 기능이 어떻게 확대됐느냐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품 개발, 즉 PDM 자체가 하나의 그 제품 설계 부분, 제품 개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생산 고객 지원은 PLM에 비해서 다소 이제 지원이 부족했었는데, 요 제품 개발 안에서 어떻게 기능이 확대됐느냐 하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제품 개발 외 우리가 제품 수명주기가 늘었기, 제품 수명주기상으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제품 개발 외에도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여기서 그냥 항목만 한번 보면은요, 기능 확대, 제품 개발 내에서는 뭐 프로그램 관리라든가 어떤 컨텐츠 관리, 이제 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료들의 종류가 많아져서 그걸 컨텐츠로 관리한다든가, 그 다음에 제품 정의 모델이 다양해진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그 사람에 관련된 모델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환경에 관련된 모델이 있을 수 있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구 관리라든가 제품 사양 관리. 그러니까 고객 요구를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정보 시스템 안에서, PLM 시스템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뒷단계로 넘기겠다.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제품들이 단순히 기계 제품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제품들이 전자나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통합되어 있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제품 개발에 같이 통합하여 관리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요구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시화를 위한 자료 접근성 증대. 그래서 자료에 어떻게 쉽게 정보 기술들을 이용해서 접근할 거냐, 설계 자료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개발 외 기능에는 이제 공정 설계 부분이 있습니다. 공정 설계는 생산을 위한 거죠. 생산 부분에 속하지만 어떻게 보면 생산의 설계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디지털로 가상의 그 생산 어떤 기구라든가 생산 기계 또는 뭐 어떤 때는 사람이 투입되기도 해서 가상의 어떤 생산 그 디지털 공정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든가 그런 게 있고요. 또한 유지보수. 유지보수라는 것은 이제 고객 지원하고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유지보수 계획이라는 것은 고객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을 이제 PLM에서 지원하는 것. 그런 거고요. 기술 출판이라는 것은 이제 이름은 기술 출판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고객 지원을 할 거냐 하는 활동입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이제 자세히 역사하고 같이 배울 텐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산, 고객 지원을 지원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ERP, SCM, CR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ERP는 이제 생산용 시스템이고요. SCM은 생산인데 어떤 나한테 부품을 공급해주는 그런 어떤 정보 시스템이고요. CRM은 이제 고객하고 연관된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하고 연관된 협동 제품 관리, 설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ERP는 이제 생산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설계를 지원할 거냐. SCM은 나한테 공급을 해주는 협력사들이 어떻게 나랑 협동 작업을 할 거냐. 하물며 이제 CRM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사용하는 정보가 어떻게 설계로 넘어올 거냐. 그런 것들이 이제 확장이 되게 됩니다.